호수사관학교의 마지막 샘플, 그동안의 저의 노력들이 결실로 이루어지는 포스입니다.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고 뱀피만의 하이톤만의 매력이 충분히 물씬 뿜어져 나오는 시카고 컬러의 에어포스 1이 탄생을 했습니다. 와, 야, 이거는 제가 만들었지만 작품이다. 이게 무슨 일이고. 포스 사관학교를 위한 마지막 샘플 공개합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오, 짜잔!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시카고 컬러의 파이톤 가죽으로 만든 신발한표 에어포스 1 드디어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자, 아, 예쁘죠? 디테일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주브레와 깔창은 기존의 에어포스 1 깔창과 주브레를 사용을 했고, 아웃솔 역시 기존의 에어포스 1 아웃솔을 사용을 했습니다. 아웃솔 부분의 에어 부분은 제가 시카고 컬러에 맞게 검정색과 빨간색으로, 포스카라는 커스텀용 마카로 제가 페인팅을 해줬고, 탭에는 신바람 로고 은색으로 각인을 해줬습니다. 뭔가 여기도 빨간색으로 하면 조금 촌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은색으로 신바람 로고를 각인을 해봤는데 나름 잘 어울리고 예쁜 것 같네요. 네. 난리 났네. 난리 났어. 모든 부분을 파이톤 가죽을 사용을 했습니다. 뱀 가죽, 빨간 색깔, 흰 색깔, 그리고 검정 색깔 뱀 가죽을 사용을 해서 전체적인 가피의 표현을 해줬고, 내피는 네오프렌 소재의 내피를 사용을 했고, 안에는 완충 쿠션과 에어 쿠션지를 이용을 해서 굉장히 폭신폭신하게, 두툼하게 폭신해 보이죠. 네.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신발한표 에어포스 1 리빌드는 수제화 기법에 기반을 두고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앞코 부분과 뒤축 부분을 월형 선심이란 보강제를 사용을 해서 조금 더 좀 단단한 느낌이 조금 있어요. 단단한 느낌이 좀 있고, 신발을 신었을 때 굉장히 더 좀 수제화 느낌이 나듯 발을 좀 핏하게 잡아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인 패턴들은 시접, 이 뱀피를 기존의 가죽에 말아서 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앞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파이톤 가죽으로만 시접을 했을 때 나타나는 비늘 들림 현상이 좀 보입니다. 뭐 이거를 깔끔하게 커팅을 해서 유약칠이라고 하거든요. 엣지 코트라고 부르는 유약칠. 재단을 해서 그 재단면이 보이지 않게 고무 계열의 페인트를 올려주는 거를 엣지코트 유약칠이라고 하는데, 깔끔하게 재단을 해서 유약칠로 마감을 할 수가 있지만 저는 리얼 파이톤의 단면 느낌을 좀 더 주고 싶어서 이렇게 시접 처리를 해서 파이톤 비늘이 들리도록 더욱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내주려고 노력을 하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뱀가죽에서만 볼 수 있는 이런 신발의 퀄리티. 아, 난리 났네. 난리 났어. 포스 사관학교의 마지막 샘플입니다. 아, 포스를 내 켤레를 연속으로 만들었더만, 저는 이제 뭐 눈 감고도 포스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포스 사관학교 샘플 작업이 마쳐졌기 때문에 포스 사관학교 교육생 모집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포스 사관학교 생도 모집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좀 정보들을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가족들이 모이기가 힘든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죠. 가족들도 5인 이상 모이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번 설은 비대면 명절로 색다르게 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한 살 더 먹는 만큼 살도 더 찌시고 풍족한 설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 하셨나요? 15일까지 마감이니까 많이 많이 좀 참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밤인지 낮인지 아침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밤 되세요. 안녕!